고은씨부터 들어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네네, 오케이 들어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나? 어, 들려요. 들려요? 네, 저... 빨간색 의자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분 타이머 돌리도록 할게요. 마술쇼 같아. 마술쇼. 네네네. 아니 근데 고은씨는 채팅창에서 네. 되게 많이 올라오는 게 배그 얘기가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아, 배그요? 네, 어디 뭐 다른 방송에서 혹시 배그 좀 한 적 있나요? 아니 없어요. 그래요? 네, 여기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어요. 여기에서? 네. 아프리카에서? 아니요, 그때 같이 했는데. 아, 우리 방송에서 얘기한 걸로 한 거구나. 네. 아하, 오빠가 나이를 너무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아, 맞다. 연남동 시절에. 네, 맞아요. 아, 맞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큰 소리만 까먹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강아지들도 봤겠네요? 아, 네, 봤죠. 별풍이. 별풍이.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고은야 나오셨고 저희 쿤TV 한 1년 만에 나오셨는데 쿤TV 네. 또 정식으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굿굿, 베리굿. 안녕하세요. 베리굿 고은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똑바로 앉을게요. 저는 오늘 개개인별로 좀 인사를 시켜드릴 때 길라잡이 역할이고 지금 4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뭐랄까 조금 고은양과 시청자분들을 좀 친해지게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텐데 네. 걸그룹 하면 제일 잘하는 게 셀카잖아요. 네. 예, 역시 그래서 오늘 카메라를 잠시 또 역시 고은양에게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예. 네. 요 카메라고요. 요거를 휴대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소 네. 셀카 좋아하는 각도 있잖아요. 네. 네. 그대로 한번 잡고 아이컨택깝게 좀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화질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피부도 되게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고은 아니고 고운이에요, 여러분. 네. 그 상태에서 네. 닉네임 또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너무 빠르게 올라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그의 추억 기억하시나요? 자, 카메라 이제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력이 좀 많이 늘었나요? 배그요? 네. 아니요, 그 이후로 거의 안 했어요. 아, 진짜로? 네. 치킨도 좀 먹고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치킨은 아예 안 먹어봤, 한 번 먹어봤어요. 한 번 먹어봤고. 저희 그 유리한테랑 같이 해가지고. 치킨을? 네. 아, 솔로는 좀 못 먹고? 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좋습니다. 의자가 좀 낮다고 하니까 좀 올려드릴게요. 네. 좋아요. 오케이. 아니, 근데 제가 이제 1년 만에 뵈는데 혹시 네. 저 좀 변한 거 좀 못 느끼시는지. 굉장히 잘생겨지셨어요. 아, 그때는 입술에 상처도 막 나 계시고 이래가지고 되게 아니 시작부터 구라를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예. 관리를 좀 예. 생각보다 좀 덜 하신다 생각했거든요. 그때 처음 봤을 때는 예예 예. 근데 점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또 보는데 예. 많이 꾸미고 네. 그러신 거 아니 채팅창에서 지금 너무 예 구라 올라오는데 오케이. 아니에요. 립서비스 아니에요. 립서비스 아니시고. 네. 그리고 오늘 명찰을 달고 오셨어요? 네. 고운으로. 이쁘게. 아이고 오늘 약간 컨셉이 오늘 의상은 좀 이렇게 일상복 느낌이죠? 네, 사복이에요. 근데 이것도 코디님이 코디해 준 사복. 아니에요. 저희 사복. 본인 사복? 네. 그럼 옷을 너무 잘 입는데요? 이거 예. 그냥 이거 하나 입은 것 같지 않나요? 한 번만 일어나 주실까요? 저희가 카메라가 총 3대인데 네. 한번 뒤쪽으로 예, 천장 카메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디야? 여기에 우와 이런 거 없었죠 저번에? 아 없었죠. 네, 네. 되게 잘 되셨나 봐요. 근데 저희 잘 되면 예. 같이 잘 되기로 했잖아요. 왜 혼자 잘 되세요? 내가 좋아 보여? 네. 여기 사무실도 이렇게 바뀌시고 그쵸 여기가 이제 지하가 방송하는 곳이고 네. 1층이 아까 애기들 공간 그다음 2, 3층이 제가 또 사는데 사옥이네요 완전 부럽다 네 근데 많이 힘들다는 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힘드세요 예,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베리굿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아 네 잘 네. 되고 있죠 오늘도 방송 끝나고 이제 왔어요 녹화 오늘 녹화하고 네. 어떤 프로그램 좀 녹화하고 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얘기해도 돼요? 아리땡 프로그램. 아리랑 TV? 네. 아니, 아리 때 여기는 삼성, 예, LG 다 됩니다. 예. 자, 지난 며칠 전에 멤버 중에 한 명이죠. 우리 조연양이 우리 감스트님 방송에 출연했었잖아요. 네. 저도 좀 봤었는데 혹시 이렇게 멤버로서 좀 모니터 하셨는지. 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조연 언니가 거기서 갑자기 감스트님, 그 저희 멤버 고은이가 감스트님 사진을 보내면서 이상형이래요. 이렇게 하던 이제 갑자기 댓글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제 예. 인스타 DM으로 인지기 형 잘 부탁드립니다 형수님 막 이렇게 계속 오는 거야 형수님 그래서 이게 맞나? 순간 아니 감스트가 실제 우리 고은양의 이상형인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잠깐만, 벌써 투브라를 지금 훔친 것 같은데. 예, 예, 계속 하시죠, 예. 그건 아닌데, 이제 저희 단톡에서 조연 언니가 나온다고 하니까, 예. 게스트님을 사진을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예. 아, 이런 방송에 나가는구나, 뭐, 재밌겠다. 굉장히 괜찮으신 것 같다. 이렇게 아, 괜찮으신 것 같다. 네, 그게 이제 이상형으로. 여기까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5분이었고요. 고은이었습니다. 아, 네. 네, 박수 한번 주시고, 처음 이따 뵐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어서 두 번째 5분 인사 우리 세영 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양 들어와 주세요. 좋습니다. 5분 진짜 빠르죠. 내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번에 세영 양은 일어난 상태에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자, 뒤로 카메라 뒤로 한번 가주시고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비율 좋은 카메라. 여기도 한번 인사해 주세요. 여기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너 너무 말랐다. 아, 화면으로만 봐도 저 몸무게가 가늠이 가는 게 40한 2kg, 3kg.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46kg예요. 46kg. 키가 작은 키가 아니잖아요. 이름표. 예, 이름표, 이름표. 아, 좋습니다. 이름표 차 주시고. 자, 우리 제가 오늘 세영 씨 나온다 그랬더니 양세영 씨가 드디어 나오냐고 많은 분들이 그게 아니고 우리 세영이라는 거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어디 봐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오.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세영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네네. 역시나 본인 의상이시고. 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게, 세영 양. 네. 걸그룹 흔히 하는 액세서리하고는 좀 차별화가 있게, 네. 시계가, 혹시 눈에 좀 띄어가지고. 아. 예. 시계 보고 너무 놀랬어요. 엄마가 줬어요. 아니, 근데 보통 걸그룹 분들이 이 브랜드는 잘 안 하지 않나요? 그래요? 예, 너무 좀 고가고 이래가지고 엄마가 줬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우리 딸 이거 차고 다니라고 엄마가 줬어요. 어머님이 이거 주시면서 가격 얘기 안 하시던가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거 조심히 차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곡 나왔는데 우리 또 이번에 세영 양이 어떤 신곡에 대한 이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틀곡도 좋고 또 수록곡에 대한 칭찬도 많은데 오가 또 네. 신곡이잖아요. 네. 네, 타이틀곡도 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본인이 소개 담당이 아니군요. 네. 걸그룹에는 담당이 있죠. 네. 본인은 베리굿에서 어떤 걸 담당하고 있나요? 저는 네. 분위기와 기럭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좀 다운된 것 같은데 네. 네. 주로 어떤 식으로 좀 분위기를 올리는 편인가요? 개인기 뭐 이런 거 하시나요? 아, 그런 분위기 말고요. 그런 분위기. 아, 분위기. 아, 분위기 있는 여자 할 때.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오늘 의상 자체는 오늘 일상복이잖아요. 네. 좀 어떤 컨셉으로 입고 나오신 거예요? 그냥 네. 동네 슈퍼 가는 컨셉? 어디에 사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세영 양은 이름이 아무래도 세영이다 보니까 동명이인이 있어서 네. 시청자분들이 조금 예, 이렇게 뭐 대중분들이 좀 헷갈려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맞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그 선배님께서 되게 인기 많으셔서 항상 관련돼서 네네네. 항상 그렇게 됐었어요. 세영 양은 좀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좀 이국적이다라는 느낌이 느껴지는데. 정말요? 네. 위쪽에 혹시 이렇게 외국인 없어요. 토종 한국인이에요. 토종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아, 유행어가 나오네요. 네. 네. 예, 네.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아, 사실 이게 빠른 거면 조연 양은 웃어요. 진짜요? 예, 엊그저께 한 10만 명하고 놀다 왔기 때문에 예. 요거는 굉장히 좀 천천히 올라가는 그렇구나. 겁니다. 예, 예. 네, 올라오고 어디, 있습니다. 어디 어딜 봐야 돼요? 아, 여기 보셔도 되고 여기 보셔도 되는데 주로 저기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빠를 또 1년 만에 만났으니까 최근 네. 오빠 어떻게 좀 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빠가 네. 오빠도 약간 오빠병 있으세요? 아니. 난 아저씨병. 아니, 저희 매니저님께서 오빠병이 있으신 분이에요. 야, 오빠가. 오빠가. 아, 야, 오빠가 이거 하나 먹어봤는데. 응. 야, 오빠가 오늘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났거든? 아, 있죠. 야, 오빠가 근데 그 오빠는 이제 또. 아, 형이! 막 이런 것까지 해요. 아, 오빠병은 아니고. 아, 최근은 어떤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떤 것 같냐면. 네네. 맞춰볼까요? 빨개진 것 같아요. 별 생각이 없었다는 걸로. 저는 약간 좀 꼰대다. 아니요. 안 그래 보여요. 많이 꼰대요. 저는. 아, 진짜요? 네. 싫은데. 아, 우리 세영 양이 가장 싫어하는 이성 스타일은 어떻게 돼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 너무 잘생겼어도 이런 분이면 나는 조금 부담되는 것 같아. 뭐. 저 거짓말 치는 사람 진짜 싫어요. 아, 그래요? 네. 아까 고은 씨가 거짓말 두 번 하고 갔거든요. 아, 네, 친구니까. 좋습니다. 예.
자, 베리굿으로서 지금 활동한 지가 몇 년 차죠? 5년 된 거, 5년 정도 됐다. 시간이 진짜 빠르죠. 네. 처음에 데뷔했을 때가 몇 살? 고등학교 2학년이요. 고등학교 2학년. 지금 그러면 이제 20 스물? 22살이요. 22살 됐잖아요. 시간이 진짜 빨리 흘러간 것 같죠? 네.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네. 또 좋은 추억 쌓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영이야, 오늘 이거 가장 좀 잘 부탁한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하자면요. 저의 그런 엉뚱하고 발랄한 매력을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실 이거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하려고 여기 붙이고 왔는데 자꾸 떨어져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 자, 다음은 세 번째 멤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멤버는 우리 서율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서율양. 좋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셋째 서율입니다. 셋째 서율입니다. 네. 좋습니다. 셋째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23살이에요. 23살인데 셋째야? 네. 베리굿 씨 진짜 어릴 때 좀 데뷔를 했구나. 네. 그렇죠. 고3 때, 19살 때. 아, 19살 때 데뷔했는데 시간이 참 빠르죠? 네. 오, 뭐 서율 씨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나 전체 인사 한번 하도록 할게요. 네. 일어나서 예, 뒤쪽에 네. 오셔가지고 좋습니다. 예. 오, 서율 씨.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재밌다. 아, 저희 그 방송 그러네. 우리 서율 씨가 네. 제가 그 베리굿이랑 이번에 세 번째 방송인데 네, 이렇게 좀 실내에서 인사하는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이죠? 네,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언니들이 방송 나오는 거 좀 동료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조금 아, 좀 어떻구나 좀 느낀 게 있나요? 조금 부러웠어요. 아, 부러웠다. 네, 이렇게 좀 특별한 공간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카메라를 마주하고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부러워가지고 부러웠어요? 하고 싶었어요. 아, 좋습니다. 오늘 또 마음껏 예, 네. 또 부러움 가져가시고 서율 씨라고 하니까 이제 말장난이 많이 올라오네요. 예, 서율 특별 씨 올라오고 있고요. 예, 별명이 좀 어떻게 돼요? 예. 별명이요? 예. 율루랄라. 율루랄라? 노잼율. 아, 노잼율. 아, 네, 아, 베리굿에서 제일 노잼이 서율인가요? 네. 아, 그래요? 제일 유잼이 누구예요? 없어요. 아, 다 재밌는데 저만 유독 예. 좀 많이 재미없네. 아, 그래도 그러면은 뭐 이렇게 예능에 나갈 때를 대비해서 개인기 같은 거라도 평소에 아, 있다면은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좀 사투리. 아, 사투리. 네. 사투리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하시죠. 지금 뭐 경상도에 계시는 분들 많은데. 안녕하세요, 오빠야, 언니야들. 죄송합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부산이에요. 부산이에요. 네. 뭐 그런 거 오빠들 밥 먹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까먹었어요. 네. 아, 그러면 오늘은 아, 우리 서율양 좀 개인기를 좀 얻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소리만 들어도 좀 어떤 성대모사 하면 좀 비슷하겠다 좀 느껴지는데. 좋은데. 네네. 뭘까요? 잠시만요. 네. 자, 볼게요. 서울 사람이네 게스트 팬가요. 이영애 씨 성대모사. 네? 이영애 씨도 괜찮고. 한예슬 한예슬 선배님 성대모사 같아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영애 씨 성대모사도 있고.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멤버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그 앨범 소개하는 거 담당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저도 아니에요. 서율 씨는 무슨 담당이에요? 저는 노래랑 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래랑 댄스를 담당하고 네. 있다. 조금 이따 저희가 한번 댄스 무대를 조금. 그럼요. 예,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배우 고화성 씨 좀 닮았다고. 감사합니다. 고화성 씨 성대모사 뭐 오늘 한번 연습해 보라고. 하네요. 좋습니다. 아, 근데 누구 닮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우리 서율 씨는. 조금 언니. 저희 누구? 언니. 친언니? 네. 아, 친언니. 네, 언니 너무 예뻐. 아, 개그우먼 김지미 누나. 아, 짐지미 누나 이쁘잖아. 좋습니다. 경민이 씨. 좋아요. 오연서 씨. 뭐 이렇게 많죠? 되게 많은데요. BJ 꽃님도 있고 공승현 씨도 있고 일본 영화 배우 누구 얘기하는 분들도 있네요. 이유비 씨 말하는 분들도 있고. 본인은 살면서 혹시 들어본 것 중에 난 네. 이런 얘기까지 좀 들어봤다. 누구 닮았다를. 축구 선수. 그 피파에 나오는 까만 드로바. 조금 예. 제가 좀 까매요. 아, 피부 때문에. 네, 좀 많이 놀려. 이름은 기억 안 나고. 네, 이름 기억. 누군지 모르겠네. 누굴까요? 강태란이요.
강태 알아요? 네 알아요. 강태를 알아? 제가 피파를 조금 오! 그 조금 했어가지고. 좋아하는 팀이 누구예요? 지금 유럽 팀 중에. 아 제가 그런 걸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뭐 그런 그 바로 앞에 있는 국가별 이런 거 랜덤으로 하는. 랜덤으로 하는 거라서 피파를 얼마나 했어요? 피파 그냥 친구들이 하는 거 이제 할 때 가끔 했어요. 어떤 선수를 지금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 중에 기억나는 선수가? 손흥민. 손흥민. 와우. 선수님 그리고 그 저도 강태님. 강태. 강태님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메시. 메시까지. 네. 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축구 좋아하는 여자가 또 굉장히 또 인기가 많잖아요. 좋습니다. 이제 5초, 4초, 3초고 조금 있다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멤버 서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멤버 여러분들께 인사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네.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정면샷 한번 인사해야 되거든요. 일어나서 네. 천장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오 조연씨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저 여기 스탠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좋은 비율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죄송한데 지금 방금 그건 뭐죠? 네 그냥 처음 해봤어. 쇼트트랙인가요? 네. 아 근데 궁금한데 그거 혹시 개인기 되나요? 어떤 그 이렇게 코너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아~ 나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이게 코너 할 때. 네. 근데 이게 허벅지가 중요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나요? 코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여기를 지탱해야 돼요. 여기를 지탱하고 이렇게 넘기고요. 오 그래 왜? 오 이렇게 가요. 오. 그러니까 몸이 오 이거 궁금 같아. 오. 이렇게 가고. 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대로 가야 돼. 아니 몸개그까지 하네. 아 그렇구나. 했구나 했구나. 네.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 멤버로 우리 조연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조연양도 네. 1년 만에 뵈네요. 더 이뻐지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네네. 나이를 좀 더 먹었죠? 아 네. 작년에 봤을 때가 몇 살이었죠? 네. 네. 저희 나이는 너무 실례지만 네네네. 꽃다운 나이예요 여자로서. 그렇죠 그렇죠. 좀 더 좀 성숙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머리가 오늘 정말 급생머리인데 네. 예. 죄송한데 혹시 뒤로 한번 돌아보시면 안 될까요? 예. 왜냐하면 머리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 공포 영화 포스터이죠. 너무 무례하시다. 아닙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역시 며칠 전에 우리 감스트 인직이랑 합방한 것 때문에 많이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거 한번 소감 한번 먼저 엽죽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었나요? 그때 진짜 뭐 네이버 검색어에 뭐. 예. 네. 아 보셨군요. 좀 봤죠. 예. 아니 근데 무엇보다 일단 제가 이제 아프리카 TV 한두 번 나가 본 적도 없어요. 한 번 나왔었는데. 저희 거 살짝 한번. 네. 그러니까 약간 별풍선을 받았을 때 리액션도 해보고 싶었는데 했고. 먹방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 자리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후회가 없었던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후회가 없는. 네. 제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현 씨가 만약에 BJ로 데뷔한다 그러면 네. 저는 1년에 한 20억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진짜 그렇게 버는 분들도 있고 예. 네. 조현 씨는 너무 또 비주얼 넘사셔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없나요? 감스트님 방송 나가서 이거 꼭 하고 싶었는데 좀 못 보여줘서. 아쉬웠던 예. 거? 네. 아 이제 아무래도 축구 중계를 하다 보니까 네네.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는데 잘 가르쳐 주셨지만 네. 너무 본인이 거기에 몰입하시다 보니까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뒤에서 먹었습니다. 감스트 이러고 있지 않았나요? 오! 야! 오! 손흥민! 예! 오! 예! 예! 한숨 쉬시고 아우! 아우! 예! 네. 그래도 제가 집중을 하면서 저기서 되게 반응 속도가 좀 더 빨랐으면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좀 그렇게 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네. 그리고 또 네. 저희 곡을 홍보도 하고 좋으니까 알리고 싶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춤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15초 보여줬나? 너무 짧게 보여줘서 오늘은 오늘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멤버들이랑. 이거 좋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가 알아보니까 그 타이틀곡이 55를 작곡하신 분이 뭐 엑소나 네, 샤이니의 노래를 만들었던 런던 노이즈. 런던 노이즈. 네, 굉장히 유명하신 작곡가님. 네. 저희 이번 곡을 좀 맡아서 네. 많이 도와주셨는데 네. 일단 곡 가사가 굉장히 설레임이 가득한 곡 가사가 담겼어요. 네네. 흔히 그냥 평범한 소녀들이 네. 첫사랑을 했을 때 네.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있죠. 설레고 혼자 상상하고 좀 답답하고 그런 본인이 있어서, 그랬나 봐요. 네. 아이고. 조현 씨도 누군가를 짝사랑해 본 경험이 있나요? 저는 짝사랑을 초등학교 때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조현 씨는 제가 봤을 때 그냥 고백만 받았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뭐 당연히. 제가 근데 좀 어릴 네. 때부터 남자애 같아서 네네네. 남자 화장실도 막 들어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되게 친근해 했나 봐요. 아, 이제 장난친다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친근하니까 막 장난치다가 어느 날 내가 집에 가는데 예, 예. 문자로 제가 본명이 지원이에요. 네, 신지원 씨. 네, 지원아. 네. 나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오, 갑자기? 네, 그러면서 막 키키키키 막 이러다가 나 너한테 관심이 있어. 오, 이렇게. 귀엽다. 근데 그때는 이성조차를 좀 모르죠. 예. 그러니까 에이 뭔 소리야. 야 장난치지 말고 자라 이랬죠. 아 어렸을 때는 네. 많이 그 친구한테 상처가 됐을 겁니다. 미안해. 좋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또 멤버들하고 함께 보도록 할 텐데 한 번도 네. 아프리카 TV를 경험해본 선배로서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잘 부탁드린다고 시청자분들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오늘도 채팅창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한 마음이 네.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전 방송하면서 네. 근데 지금도 많이 이렇게 저희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만큼 저희도 리액션 잘할게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메리굿의 완전체 우리 네 분 모두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장해 주세요. 저희 어디로 가면 돼요? 아니요 저희가 의자 드리고 실장님 의자 세팅 좀 해주시고 네. 네. 야 이렇게 또 모시는 거야? 네, 좀만 더 나 뒤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로요? 네네네. 네네. 네네네. 진짜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네. 저 돈이 좋죠. 돈이요? 예, 네, 돈. 네, 요즘 잘 나가. 아니 똑같은데. 근데 막 여기 금 이것도 나도 딱 보였어. 근데 옷은 거의 옷이 되게 멋있어. 트로트. 예, 제육 의상이라고. 맞아요, 맞았어요. 고추 잠자리. 예? 아, 고추장. 아, 예. 마술사요? 예. 네. 원래 이렇게 입고 안 하시지 않아요? 원래요? 네. 원래는 그랬는데 여기 이사 오고 나서부터 뭔가 아 이제 좀 연예인 방송하고 개인 방송 할 때도 좀 이제 갖춰서 하자. 죄송한데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아 죄송해요. 떨어져가지고 진짜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예. 아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갖춰입고 오늘 괜찮습니까? 네. 네. 예쁜 제육인 멋있어요. 것 같아요. 예쁜 잠자리. 예쁜 제육. 고은 씨 경고할게요. 네. 너무 영혼이 없어 아까부터. 그래요. 잘생겨진 것 같아요. 멋있어요 이러는데 와닿지가 않거든요. 아, 살 많이 빠지셨죠? 조금 사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좀. 그렇죠. 이제 지몬미. 이게 제가 베리굿 지몬미가 베리굿을 아마 처음 봤을 때가 제가 요랬었어요. 예. 아, 진짜요? 진짜 살 빠지셨어. 이거 좀 그런데 제 몸에. 약간 어디서 본 것 같아 저런 분. 이거 약간 지원 언니 같아. 예. 아, 이게 몸에. 괜찮은 되는데 살 좀 뺐다가 술을 하도 많이 먹어갖고 좀 쪘어요. 아, 네. 근데 예, 치울게요. 예. 예.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되게 진짜 약간 젠틀해진 세련되지셨어요. 진짜 그런 게 느껴져요. 예전에 제가 혹시 싸가지 없었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네. 이렇게 되게 약간 선보러 가시는 그런 느낌. 아 그렇죠. 예. 그런 게 약간 들어요. 그럼 베리굿은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네. 네. 예전에는 좀 긴장한 모습도 있었고 네. 물론 뭐 지금도 신인이지만 너무 좀 이렇게 얼어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아 그랬어요 그때? 아무래도 좀 있었죠. 그때 뭔가 되게 분위기 자체가 저희가 첫 번째 게스트였잖아요. 아 이진성 씨 나오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뭔가 되게 어두컴컴했고 아 맞아 조금 살짝 얼어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약간 그런 게 있었죠. 예. 명륜 진사갈비 댄스는 뭔가요? 예. 여쭤만 볼게요. 예. 아 제가 음식점 갈비 CF를 시작하게 돼서 네. 안무가 또 나왔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자리에서 예. 감독님이 부탁을 하셔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빨리빨리 안무를 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예. 맨 끝에 명륜진사 갈비 이거를 예. 이게 있어요. 아 이제 갈비살. 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재밌다고 갈비씨래.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혹시? 네? 무반주지만. 아 뭐 예. 저희가 예.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오케이. 까먹었는데. 예. 스프레지 갈비는 시작. 스프레지 갈비는 명륜진사 갈비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사 갈비. 사장님도 부장님도 아니야 엄마 아빠 아이도 명륜진사 갈비 우리 회사 외식은 아니야 가족 외식은 얘들아 이게 헷갈려. 얘들아 집어쳐라. 네? 죄송해요 명륜진사 갈비. 이게 포인트였어. 뭐 부장님 편 가족 편이 있어서 헷갈려가지고 근데 되게 귀엽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합성인 줄 알았어요. 네?
진짜요? 아, 합성인 줄 알았어요. 장난친 건 아니지. 진짜 모델인 거잖아요. 네. 어. 그러면 우리 조현이는 그 지금 개인 모델인 거죠, 거기로. 네네. 자, 여기서 보면 어필하시죠. 우리 서유리도 인터넷 방송의 묘미가 뭡니까?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비타오백. 좋다. 비타오백 가고 싶다고? 비타오백 좋아요. 어, 좋습니다. 우리 고은이는? 평소에 뭐 좋아하던 뭐 브랜드나. 예. 빨래 끝. 뭐였지? 아, 먹지 마세요. 클리닝 업체인가? 다오니. 다오니? 다오니? 어, 빨래 끝이요? 빨래 끝. 예. 우리 세영씨는요? 어, 빡시, 어, 빨래 끝. 그 다음에 우리 세영이는? 어. 엘라스틴 했어요. 아, 헤어 모델. 헤어 모델까지. 아, 저도 하나 있어요. 어, 뭐죠? 맥주? 소주. 소주? 네. 어, 조현영 소주 어디 나오지 않았나요? 모델 아니었나? 아니었나? 아니에요. 왜 그렇게 무관심하세요? 아니. 조현영 소주 찍은 적 없나요? 네, 없습니다. 어, 야, 이미지가 근데 되게 그 소주 모델 느낌 나가지고, 어, 그쵸? 차미슬이랑 잘 어울려요. 어, 그렇죠. 그렇죠. 차미슬 좋은데이 처음처럼 네. 뭐 맞아요. 엄청 많잖아요. 네. 어, 아 실제로 근데 그게 모델이 되시려면 주량도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주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 주량이 필요합니까? 아니, 그래도 혹시 영혼을 담은 광고 모델을 하려면 물론 예. 뭐 소주를 다들 드시겠지만 네네네.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어, 어. 적당하게 즐길 줄 알고 오. 그렇게 기여도 하고 아, 그렇게 그렇죠. 마시는 겁니다. 복분자도 올라오네요. 아, 예. 복분자도. 아니 궁금한 게 우리 베리그스 데뷔한 지 5년이 됐기 때문에 멤버들이나 네. 이제 팀 회식 같은 거 하면은 소주나 맥주도 한 잔씩 하죠. 네, 다 성인이니까. 그럼요. 네. 어. 네. 서율 씨의 네. 주량을 우리 조현이가 은근슬쩍 이가 나게 며칠간 어 서율 씨가 좀 잘 드시나 봐요.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네. 굉장히. 굉장히. 멘탈이. 정신력이. 정신력이 세다. 소주 기준으로. 소주 기준. 네. 한 잔. 네? 다섯 네 병 마실 수도 있을걸. 아, 저는 네, 어. 진짜 어. 이제. 완전 가지 않게 적당한 정도. 와 진짜로. 네. 대단한데요. 근데 저는 소맥을 좋아해요. 소맥을 좋아하고 네. 가장 네. 문제가 있어요. 네네. 제가 또 어릴 때는 그러니까 20살 초반 때는 그 자부심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엄청 빨리 막 마시다가 네. 와 나 3병 마신 것 같아 했는데 취해 있더라고요. 원래 아, 소주를 3병까지 먹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저의 와, 주량은 네.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게 아니었던 거다. 얘는 어. 왜 이럴까요? 어. 약간의 좀 아, 그걸 여쭤보도록 할게요. 근데 약간 세영 씨 약간 요즘 말로 관종이신가요? 아니요. 예. 아니요. 그냥 약간 그 술 얘기하길래 네네. 부장님 컨셉 같이. 부장님 컨셉으로. 부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명륜주는 갈비가 있잖아요. 아 에너지 좋다. 오케이 좋아. 자 우리 베리굿은 각자 뭐 술 얘기 나왔으니까 혹시 네. 술 어떤 버릇 같은 거냐 독특한 멤버별. 고은이는 어때요? 고은이는 이래요. 고은이는 네. 말 느려지고 윙크를 해요. 자꾸 언니들한테. 언니도. 아. 근데 저도 그렇대요. 저 말하고 있어요. 어, 오세요. 고은이는 어. 제가 직접 목격한 건 아니지만 어. 누군가에게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어. 노래 불러주고. 아, 그 옛날 아. 어렸을 때. 진상이군요. 아, 진상 몇 개 감사합니다. 어. 네, 깨달았어요. 네네. 주변에 이제 남 친구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 없어져 없어 그러면 안 돼. 아, 안 돼. 이게 안 받더라고요. 아, 전화를 어. 술 먹은 줄 알고. 그럼 항상. 그럼. 어. 그래서 좀 그거는 이제 고쳤어요. 그건... 진상 아니에요 여러분. 별풍선 되게 귀엽다고 생각해.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조현이가 네. 감스트 방송 한번 갔다 오더니 별풍선을 안 놓치네. 네. 오. 별풍선 어딨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처음 나오는 친구들이니까 내가 알려주면은 어 그래 별풍선을 보여드리. 이게 아, 이제 러브러브님이 이제 별풍선 170개. 그럼 러브러브님 리액션? 잠깐만,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 하나 주세요. 아, 만원짜리 하나. 예, 예. 왜냐면, 퀴즈 하나 갑시다. 우리 아프리카니까. 갑자기요? 자, 만원입니다. 나. 자, 왜? 별풍선 170개는 현금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자, 고은! 17만원! 다 드릴게요, 잠시만요. 170만원! 잠깐만요. 자, 아닌가? 어. 잠시만. 얘기하시면 돼요. 다 기회 드릴게요. 17만원. 저요. 고은. 17,000원. 어? 17,000원. 17,000원? 17만원? 저희가 바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뭐야? 뭐지? 17,000원입니다. 예, 책 사세요. 예, 책 사세요. 감사합니다. 예, 책 사시고. 어떻게 보면은 문화상품권이 제일 필요한 게 여기 피파 온라인이거든요. 네. 와, 이거 초등학교 때 받아보고 처음 받아봐요. 그쵸. 이거 있으면 어, 좋아요. 예. 뭐 해요? 이거? 영화 볼 수 있고. 아, 진짜요? 그리고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PC방도 되고. 그 웬만한 거 다 될 거예요. 어, 게임 충전도 되고. 어, 다 되는 거.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용하게 잘 쓸게요.
약간 좀 주눅 들었나요? 이제 별풍선 놓치지 않을 거야. 알겠습니다. 자, 네네 말씀하세요. 여기서 네. 170개면은 네. 17,000원인가요? 17,000원, 17,000원. 예, 방금도 우리 신지원님, 예, 닷컴님,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요. 많이 올라오고. 저희가 그러면 아까 여쭤봤던 질문이 새 앨범에 대한 질문을 좀 하도록 할 텐데, 앨범 홍보 멘트 담당이 있다고 들었는데, 누군가요? 네. 여기 없어요. 아, 그랬군요.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조연 언니가 아, 예. 방가전님 방송. 그래요. 예, 예. 그거를 이제 예. 해주셨어요. 네, 아까랑 똑같아요. 네네네. 이번엔 좀 다르게. 네. 네, 저기 아까 그 런던 노이즈. 런던 노이즈. 유명하신 작곡가님이 네. 이번에 저희를 도와주셨고요. 일단 들어보셔야 합니다. 설명이 뭐 필요합니까? 진짜 좋아요. 많이 들어보셨겠죠. 실제로 들어보신 분들 가장 좋았던 가사. 예, 이거는 들어보지 않고서는 유추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요 가사가 참 좋더라.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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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오, 오, 맞아. 저희 노래 제목이 오우. 오우, 오우? 네. 예, 오우, 오우. 오우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예. 좋습니다. 오우.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 방송 이후에 이 감조연이라는 어떤. 진짜. 예. 자꾸. 예, 예. 왜 지난 방송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아무래도 지금. 아, 지금 여기 감스트 팬분들 계셔서 이제 또. 근데 또 최근. 예. 오빠님. 그렇죠, 그렇죠. 팬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여기까지만 딱 예, 언급하고 네, 예, 지나가도록. 어, 진행을 잘하네요. 예. 저를 딱 길라잡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 선절이 아니고. 아, 우리 조연 양이 또 오빠 챙겨주려고 또 얘기하는 거니까. 예. 예, 예. 아, 그렇죠. 최근에. 예. 아, 좋습니다. 감스트 오열춤. 그래서 그 감조현이라는 네네네. 게 네, 뭐. 이렇게 생겨났는데 네. 예, 많은 분들이 또 다음에 합방할 좀 기회가 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아, 그거는 이제 회사 대 회사로 아 회사 대 회사로 네, 그게 또 감스트 오빠분들도 오빠분도 네. 아 죄송합니다 네네. 오빠분도 오케이 네. 하시면 좋은 컨텐츠와 함께 여러분이랑 같이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좀 색다른 컨텐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연 양이 이번에 그 축구 중계를 하면서 또 시청자분들께 자기 어필을 좀 하셨는데 멤버별로 나도 뭔가 아프리카 TV나 이제 인터넷 생방송을 한 다음에 이런 카테고리 해보고 싶다. 한번 컨텐츠? 들어볼까요? 예. 뭐. 우리 고은 양 많이 있잖아요. 예. 저는 네. 제가 요즘에는 좀 충실하지 못한데 오버워치를 너무 게임 같이 하고 싶어요. 오버워치. 네, 네. 팀 게임이니까 네. 같이도 해보고 싶고 어어. 그리고 또 이번에 노래 컨텐츠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어 아는구나. 네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어. 그 저는 그 최근 오빠한테 바라는 건데. 어 저한테요. 네. 제가 진짜 그 성대모사 하신 거 있잖아요. 어 저 성대모사 하는 거? 네. 되게 여러 개 있더라고 영상. 예. 예. 저 다 봤거든요.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마 지금 보여주세요. 보고 싶어요. 좀 많아가지고 뭐 좀 네. 보여드릴까요? 제일 잘하시는 거. 형사님 하시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아 마동석 씨 따라하고 이런 거. 우와, 마동석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걸 봤구나 시리즈로. 네, 시리즈. 궁금해요.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요. 이거는 바로 하니까 저 물티슈 좀 하나 주시고. 아 근데 이게 아무래도 걸그룹을 보셨기 때문에 영화 속 대사를 따라하는 건데 아무래도 욕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좀 아, 순화. 아 그거 되게 좋아요. 이빨 혹시 이거. 악인전 말하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아니, 악인전. 아니 근데 지금 세영 양이 제가 욕설 얘기했더니 욕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쨌든 성인이니까 너무 좋아요. 예, 네, 마동석 씨 보여드릴게요. 예, 마동석 씨는 아 이제 대표님이시죠? 아니요. 실장님. 네. 저 욕설 들어가는데. 저 근데 좀 예.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영화예요? 영화는 없어요. 그냥 마동석 씨예요. 아, 지어서. 예를 들면 마동석 씨가 베리굿 대표님인 거야. 아, 근데 네. 근데 베리굿이 오늘 방송을 너무 못한 거야. 네. 그러고서 베리굿을 혼내는 마동석 대표님 성대모사 해볼까요? 네. 네. 야 조현이 너 오늘 똑바로 하랬잖아. 어? 너 방청객들 임마. 너 PD님한테 너 뭐라고 얘기해? 마동석 씨. 네, 짧게. 예. 네. 그리고요? 예. 계속... 그리고요? 그분 있잖아요. 예, 누구요? 형사님인데 예, 예. 아래 입술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 너구리 타짜 너구리 형사. 그분 말고요. 누구라는 거지? 윤재문 씨. 맞나? 아니야 몇 개 할게. 제가 김구라 씨 보여드릴게요. 네, 좋아. 예, 예 반갑습니다. 김구라입니다. 사실 말이죠. 요즘에 걸그룹 많은데 예, 베리굿 씨 최고예요. 야, 야, 아주 좋아. 네, 아, 좋아. 예, 예. 오, 그다음에 좋아. 예, 잘하시네요. 감스트 씨, 예, 감스트 또 보여주면 예, 오, 예, 오, 조현 씨, 오, 예, 오. 진짜 잘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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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 예, 성대모사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자,
계속 할까요? 예, 여기까지만 우선. 네, 예, 가는 걸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율 씨, 서율 씨는 어떤 컨텐츠? 서율. 아, 우리 조현 씨가 그리고 예능을 좀 몇 번 해봐서 진행을 잘 도와주네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서율. 네, 저는 ASMR 먹방을 하고 싶어요. 아, 내가 그거 할라 했는데. ASMR. 같이 하면 되겠네. 실장님, 얼음만 하나 갖다 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바로 ASMR 마이크 만들어줄 테니까 서율은 과연 ASMR 콘텐츠의 그 재질과 능력이 있을지 한번 감사합니다. 테스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ASMR 중에 최고는 또 얼음이거든요. 아, 진짜 힘들겠다. 자, 저 근데 세형? 제가 어필할 거 하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 세형인데 자꾸 세영이래요. 어떤 분이. 화났어. 약간 4차원인가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자꾸 그게 눈에 거슬려. 재질이 아니고 잘못 말했어요. 예. 세형입니다, 세형. 세형. 본명인가요? 강세형이에요. 강세형. 네, 혼자 본명 세상, 세상세 향기로울 형이에요. 세상세 향기로울 형. 네. 좋아요. 진짜 얼음이다. 안녕. 감사드립니다. 진짜 얼음 왔어. 자, 우리 서율만 하나? 앞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하면 안 돼요? 하셔도 돼요. 자, 어떤 분이 가장 ASMR을 잘 살렸는지 보여주시고 실장님 공기청정기 꺼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최대한 조용히 해주셔야 됩니다. 구경하자. 네. 자, 얼음을 들어주시고요. 우리 들어오지도 않아. 일로 가야지. 오케이. 잠시만요. 마이크 잡아드릴게요. 나머지 분들 다 조용. 최대한 ASMR스럽게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얼음 ASMR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 얼음 ASMR 얼음 오히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우리 근데 서율 씨가 네. 굉장히 약간 간지럽게 진짜 잘하셨어요. 제가 많이 봐서 잘했어요. 확실히 서율이가 네. 그리고 우리 세영 씨는 열정을 좋았던 걸로. 그래요. 네. 세영은 잘 몰랐어요. 좋았어요. ASMR. 오케이. 자, 우리 세용이는 혹시 하면 어떤 콘텐츠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ASMR 하고 싶었는데 네네네 미안해. 네. 아니야 그래가지고 예예 예. 시장님 얼음 좀 네.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자, 많이 있죠. 뭐 게임도 있고 먹방도 있고 ASMR도 있고 야외 인터뷰 방송도 있고 옷 뭐 쇼핑 방송도 있고 뭐 리뷰 방송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리뷰 방송 재밌을 것 같아요. 평소에 좀 좋아하는 어떤 콘텐츠나 이런 게 있나요? 어떤 취미나 수집 이런 거? 뷰티 어때요? 그거 인형 좋아하잖아. 인형? 어떤 인형 좋아? 디즈니 맞아요. 디즈니 인형. 그 베이비돌이라고 디즈니 인형 있거든요. 디즈니 인형은 안 돼요. 디즈니를 잘못 건드렸다는 3대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그들을 그렇구나. 건드려서는 안 되고 너가 직접 만들어봐 인형 그것도 괜찮지 너무 공포스럽지 않아요? 만들고 자 조현 양은요? 저요? 네 저는 네. 시청자분들과 소통 방송? 그러니까 사연을 이제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읽고 그리고 그렇지 뭔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네 힘을 주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네? 실제 라디오 오프닝을 준비를 했고요. 조연의 단독 DJ 도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이 없습니다. 대본이 없고요. 조연이가 본인이 직접 DJ가 됐다고 생각하고 예. 자 앞으로 네.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정도만 너무 네. 가까이 안 가셔도 되고요. 자 대본이 없고 네. 오프닝을 애드립으로 한번 채워보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리고 저한테 제가 PD라고 생각하고 신청곡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음악을 틀어드리는 것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좀 부담이 되시죠? 멘트 좀 생각해 보시고 네. 잘못 걸렸다 싶죠?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 예. 댓글로 언니 언니 오프닝 멘트 좋습니다. 오케이 자 해.
헤드폰 필요하실 것 같아요. 라디오. 아, 헤드폰 느껴야 돼요. 네. 오케이. 라디오 DJ이시기 때문에. 어, 이런 건 당당하게. 어, 그럼요. 내 정지 당했대요. 오케이. 아셨지? 뭐라고요? 그런 것 중요해요. 그리고 성시경 씨 하면 잘 자요처럼. 네. 그런 멘트도 중요하고요. 제가 멘트 드리고 멘트는 어디? 네, 안녕하세요. 대리우 조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많이 힘드셨죠? 오늘은 조연이의 목소리와 함께 힘찬 하루를 탈락! 다시! 아, 탈락! 탈락! 마지막 멘트! 우리 한 명씩 해봐요. 아, 한 번 더 할까요? 오케이, 조연 한번 다시 줄게요. 자, 제 경고. 자, 다시 갈게요. 하이! 안녕하세요, 베리그 조연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은데요. 오늘 사연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저희 베리굿이 오늘 음악방송을 했는데 막방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다시 컴백할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잠깐 너 아예 다 내려놨니? 네. 잠깐 무슨 막방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아, 그대로 한번 멘트 걸러 와주시면 안 돼요? 예, 안녕하세요. SK텔레콤. 자, 예, 여보세요? 네. 예, 네, 여보세요? 예, 핸드폰을 샀는데. 네. 예, 이거 액정이. 안녕하세요. SKT텔레콤 고객. 아, 왜? 안녕하세요. SKT 직원 신지원 조현입니다. 아, 예, 저 핸드폰을 샀는데. 네. 예, 핸드폰이 안 돼요. 이 액정이 깨졌어. 고객님, 죄송합니다. 일단 불편한 점 제가 죄송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예. 어떤 부분이 되게 불편하신지 다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니, 핸드폰을 샀는데 액정이 깨졌다고요. 아, 그거는 본인이 잘못하신 것 같은데. 예. 다시 사셔야 돼요. 이걸 또 사요? 네, 본인이 깨뜨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조현이었습니다. 네. 오! 제가 선생님. 이거 하고 싶은 사람. 좋아요. 오케이. 서유. 아, 미치겠다. 근데 조현이가 옛날 무도로 치면은 박명수 형님이네. 네. 앞에서 오프닝을 딱. 자, 이거 왠지 근데 고은이 느낌이 있을 것 같아. 하이. 어디다 해야 돼요? 여기다. 그 정도 안 들어가셔도 돼요. 화면에 계셔도 돼요. 네. 하이. 좀 그런 노래 틀어주시면 안 돼요? 잔잔한 거. 이런데 못하면 나 뭐야? 자, 새벽 몇 시? 뭐 라디오 방송 시간이 몇 시야? 새벽이에요? 오후에? 새벽 2시. 오케이. 하이. 감성 파리. 션. 안녕하세요, 베리그 고은입니다. 새벽 2시에 이렇게 촉촉한 목소리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19금 안 돼. 저 뭐 안 돼요. 좋아. 아, 마무리까지 갈게. 좋았어.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안 돼, 이거 19금이야. 저희 보호해야 돼요. 뭘 보호해? 직장 보호해줘야 돼요. 야, 뭐니까 야릇해. 어떠셨나? 오케이. 다음 누구? 서열. 끝까지. 자, 마무리 멘트까지 들을게요. 대리국과 함께 최군님 방송 이렇게 새벽 2시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첫 시작은 대리국의 어로 함께 하시죠. 오케이, 여기까지요. 네. 좋았어요. 네. 오, 와, 좋았어. 멘트가 되게 힘들다. 자, 우리 서율. 자, 서율이는 어떤 오후 2시, 새벽 2시? 오후 2시. 그럼 밝은 노래로? 오후 하자, 오후. 알겠어, 오후로 출발할게요. 오프닝 곡 오후고요. 인사한 다음에, 자기소개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음 신청곡 틀어주는 것까지. 네. 하이. 사투리로 해주세요. 사투리, 부산. 션. 안녕하세요. 오후 2시 최근지구 서울 DJ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저희 죄송한데 오후 2시인데 졸려. 아니, 식곤증이 있어요. 식곤증. 오후 2시인데 처진다. 식곤증이 있었나요? 좀 더 업텐션 해야지. 오케이. 다시 갈게요. 자, 오후 2시 서열 DJ 서열 액션!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TV 오후
씨. 아, 얘 자체가 좀 처지네. 제가 그랬잖아요. 노잼이라고. 아니야. 제가 그냥 부산으로 가보자. 부산. 부산 지역 라디오.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갈매기 라디오. 하이. 액션. 네, 안녕. 언니야. 내 서울이야. 아, 얘들아. 나 서울인데 오늘 디자인 좀 할 것 같은데. 오, 선 잘한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요. 오케이, 오케이. 좋았습니다. 오. 세영이도 하나 가나요? 세영이는 뭐? 가세바리. 저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세영이는 몇 시 라디오? 약간 어. 가세바리. 아, 약간 라디오라기보다는 아, 아. 저는 그 DJ? 먹방 그거 있잖아요. 1인 방송? 네. 오. 벤츠님이 하시는 오. 것 같아요. 오. 왜, 왜 날 보고 왜 이렇게 웃지? 너무 웃어. 재밌게 생겼어요? 아니, 사람 얼굴 보고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이야. 나도 웃고 싶어. 아, 아니, 저를, 포켓몬스터 닮았다. 아니, 저를 보고 가보고 이렇게 하셨는데 끄덕끄덕. 왜 끄덕끄덕? 왜, 왜요? 귀가 흔들려요. 귀가 흔들려요. 부처. 어어어.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제 시작해 주세요. 네. 어, 벤츠. 님들, 님들 해야 돼. 아, 님. 저 그거 하려고. 어, 오케이, 오케이. 님들? 님들! 오늘 먹을 거는요, 뿌링클인데요. 어, 뿌링, 초딩가, 초딩가세요. 퀴즈 채널이야? 님들! 오늘 학교 끝나고 왔어요. 오늘, 님들, 나 오늘 학교 끝나고 왔거든? 오늘은 나 받아쓰기 보고 왔어. 근데, 95점 맞았고, 어, 그래서 내가 기분이 오늘 좀 좋아서 우리 엄마가 뿌링클 시켜줬거든? 내가 이거 치즈볼이랑 같이 먹어볼게. 안냠냠. 끝. 잘했어, 잘했어. 어, 어, 잘했어. 어, 좋아요, 좋아요. 하고 가래요. 어, 좋았습니다. 어, 조심, 조심. 의자 한번 들어주시고. 잠시만요. 어, 오케이, 오케이. 제가 괜찮아요. 제가 좀 무거웠어요. 어, 됐습니다. 내가 무겁다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순서를 좀 정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네. 문화상품권을 한 100만 원어치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몇 가지 좀 퀴즈나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선물을 드려볼까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고 하면 체력이 좀 떨어져서 신곡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체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아직 체력 있을 때 우리 베리굿의 완전체 지금 4명이잖아요. 저희가 좀 일어나서 좀 춤을 출 수 있는 장소가 좋아요. 좀 돼서 네. 5호를 네. 한번 전체 안무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네.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시장님 그리고 마실 물 좀 지금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노래 나오는 동안 여러분들 뭐 네이버에서도 물론이고요. 멜론에서 우리 55 한 번씩 또 검색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베리굿 55로 검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물을 좀 마시시고 여러분 55 아니에요. 어제 그 방송 아 저거 그 감스트 감스트님 아 그 그게 이제 오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감스트 아~ 평소 말투 중에 오예오 예, 오, 이게 있어서 오오아 몰랐구나 오 그래 혹시 어 피피라 아니야 피피라 아니야 어 피피라 아니야 어 아 그리고 정말 죄송한데 고은 씨 또 도라에몽을 꼭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니 저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거 드릴게요 선물입니다 예 예 좋습니다 도라에몽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자, 물 좀 마시시고 일어나시면 저희 의자 정리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맛있어요. 네. 그리고 멤버분들 혹시 신발 신고 오셨나요? 네, 아, 신발 혹시... 신고 왔겠지? 네. 어, 혹시? 멤버로 올 순 없잖아요. 네, 멤버로 해도 돼요. 그래요? 오히려 네, 슬리퍼라서 어. 그냥 멤버로 하는 게. 어, 아니, 나는 신발 여기서 신어도 되거든. 아,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네. 괜찮아? 저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아, 그래, 그래? 네. 어, 나는 또. 운동화 신고 어, 안무하는데 불편할까봐 여기 저희 뭐 힐 신어도 되고 상관없어서. 네. 어디서 처음 봐요? 조금 앞으로. 잠시만요. 저희가 각도 한번 어, 잡아볼게요. 같다. 실장님! 거. 의자 아예 빼볼게요. 댄스 할 때는. 네. 의자 좀 빼줄게. 애들 좀 이쁘게 나오게. 자, 카메라 각도만 좀 잡을게요. 잠시만요. 오케이. 자, 의자 정리 좀 할게요, 여러분들. 네. 여자 아니고 네온이에요. 비타민C에요. 아니, 근데 진짜 이거 평소 그 자기 코디야? 일상생활? 네. 오, 옷 다 잘 입는다. 이쁘게. 뭐 별거 있어요? 아니 그건가 보다. 뭘 걸치든. 아 그냥 예쁜가 봐. 어. 아니에요. 어 예쁘니까 뭐를 해도 예뻐 보이는데.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가볼게요. 근데 조금 좁으니까 좁게 동선 쓰자. 오케이. 자 카메라 각도는 여러분들 이게 2번이고요. 이게 3번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시기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좀 좋으신가요? 네. 아 이게 좀 좋으세요? 오케이 그럼 이걸로 어 이거 좋다 아 가도록 할게요 자 오오 신고 가도록 하고 어디 가요? 위에 여기 있습니다
자, 555고 여러분들 555입니다. 555고 여러분들 베리구 다들 한 번씩 검색해 주시고 여러분들 앨범 스트리밍 할 때 좋은 게 앨범에 들어가면 앨범 리뷰를 좀 남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거기 리뷰나 좋아요 남겨 주시면 예, 여러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스트리밍 할 때 음성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소리 1로 해야지 그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만 여러분들 네. 틀어 놓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5 갈게요. 베리구입니다. 네, 완전체로 이렇게 노래를 완곡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좋아요. 아, 좋았어. 어, 역시 좋다. 땡큐. 급하게 좀 안무 동선이 좀 바뀐 게 있었을 텐데 진짜 역시 프로는 프로입니다. 연습량이 얼마나 좀 많았는지 알 수 있었고 물 좀 마시시고요. 예. 노래 좋죠? 저도 지금 한 네 번째 틀어놓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좀 중독성 있다라고 좀 말해주고 계시고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물 한 잔씩 하시고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 리뷰 남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노래 들으실 때 음성어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볼륨 조금이라도 해놓고 여러분들 스트리밍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제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3부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부권을 드리는 방법은 걸그룹 하면 네. 네, 앞에 보시면 좋습니다. 걸그룹 네. 하면 대답이죠. 대답. 대답? 네, 대답. 특유의 대답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형식적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다 보면 흔히 말하는 걸그룹 인터뷰죠.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을 해도 대답은 좀 뻔한 것 같고 형식적인 것 같고 왠지 회사 눈치 보는 것 같고 네. 이렇게 분명히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것 또한 어쩔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뭔가 좀 독특한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거꾸로 인터뷰인데요. 말 그대로 네.
대답을 거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대로 하는 것도 힘든데. 거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맞으면 아니요. 요. 아니야. 아니 아니죠 아니죠. 뭐야? 맞으면 아니오고요. 아. 아니면 맞아요.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많이 대답을 해주신 분께 저희가 상품권을 바로 선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하실까요? 저부터 할게요. 조용부터 하겠다고요? 네. 의자를 그대로 끌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지? 뭐지? 네. 두렵다. 자, 예를 들면요. 조연 씨.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한국인이죠? 네. 틀려, 아, 오늘은.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탈락. 아, 뭐야. 한국인이 맞죠?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인이잖아요 실제로.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네, 어렵다. 자, 어렵죠. 아, 방금 들어간 거였어요 그게? 들어와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오케이. 네. 할 수 있겠죠? 네. 네. 제가 알기로 그 조연 씨 나이가 30대라고 알고 있는데. 네. 맞죠? 네. 어, 몇 살이시죠? 30대입니다. 아, 30대시고. 네. 남자친구가 지금 있나요? 네, 있어요. 주세요. 아, 있다고요? 네. 주세요. 남자친구가 있다고 이렇게 상품권? 오, 얘기를 하다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최대한 길게 하셔야 되니까. 네. 설마 결혼은 안 하셨죠? 했죠. 알겠습니다. 한국인은 맞으시죠? 아니요. 아, 한국인이 아니에요. 완다수와 조연 됐어. 오, 잘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오, 잘하는데요. 오케이. 네. 제가 알기로는 최군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잠시만. 잠시만. 아니요, 야, 좋아요. 너무 오래 생각했잖아. 아니요, 좋아요. 아, 최근을 좋아한다고요? 네. 최근을 좋아한다고요? 네. 그래요. 안 좋아했으면. 결혼했어요, 최근이랑. 전 아니. 그거는 거짓말쟁이.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급하도록 할게요. 예. 영화 재밌는 거 보시라고 상품권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게임은 게임일 거예요. 아,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 막 주시는 거 아니에요? 상품권이요? 네. 아이 또 나와주셨는데. 그쵸. 아, 그럼요. 자, 다음 거꾸로 인터뷰 도전해보겠다. 누구? 고은이. 고은 앞으로. 야, 내려놓으면 받을 수 있어. 내려놓으면 받을 수 있지.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하이. 네. 바로 그냥 한 방에 킬패스 하나 할까요? 네. 할 수 있겠어요? 예. 네. 같은 멤버인 조연양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시죠? 아니요. 아니요? 아끼지 않는다. 내 눈을 봐.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성형 안 한 외모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성형 한 군데도 안 하셨죠? 했는데요? 어디? 싹 다 고쳤어요. 저요. 얘네들 왜 이렇게 잘해, 방송? 너무 잘하는데? 귀만 빼고. 귀만 빼고. 네. 알겠습니다. 귀만 빼고. 알겠습니다. 그 가창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뭐 노래 진짜 잘하시죠? 진짜 못해요. 제가 원래 예. 이걸로 뽑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형을 했잖아요. 아니, 너무 잘하는데 미치겠는데? 네. 알겠어. 아, 이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니. 저희 멤버는 하나를 물려고 성형이다. 내려놓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저는 진짜 몰랐는데 작년에 봤을 때보다 예능감이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너무 놀랐어요. 아, 그래요? 혹시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혹시? 저희를 내려놓기로 했어요. 아~ 많이 쉬었죠. 아. 되니까. 오. 네. 오, 인방 스타일 잘한다. 방송감 인정 인정. 오오 올라오고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서열. 서열. 나 서열이는 못할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착해가지고. 맞아요. 아니, 진짜 잘했었어요. 센 거. 센 거로 하면. 같이 영화 보자. 은근히 되게 웃겨요, 근데. 그쵸, 그쵸. 너무 재미나고 놀릴 때 언제. 알겠습니다. 고향이 부산이시라고요? 아니요. 오, 그래요? 그럼 고향이 어디신가요? 서울이에요. 서울이에요? 네. 오, 알겠습니다. 토박이. 아, 토박이시고. 아, 약하다. 아, 저한테 결혼했냐고. 알겠습니다. 성형했냐고. 예, 자녀가 있다고 들었어요. 있어요. 두 명이요? 네, 딸. 아, 딸만 두 명이요? 고생했어, 유라. 아, 잠깐만, 너무 물어보겠는데. 아, 첫째 딸이 몇 살인가요? 5살이요. 네. 그러면 지금 둘째 출산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달밖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걸그룹 활동을? 네. 더 이상 못 물어보겠어요. 성격이 좋다고 했잖아. 와, 진짜. 아니, 우리 너무 세. 예,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이대로 괜찮겠다. 피파에 쓸게요. 피파에 쓰십시오, 네. 피파에. 자, 우리 세영! 나 약간 부담된다. 와, 근데 나는 이거 하면은 우리 걸그룹 우리 베리굿이 첫 번째 질문에도 대답 못하고 탈락할 줄 알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세영! 잠깐만요, 멘탈 좀. 오케이, 오케이.
네. 시계가 참 이쁜데 훔친 거죠? 예? 네. 어, 훔쳤어요? 네. 얘 표정 봐! 어떡해! 맞아, 네. 훔쳤어요. 어, 어디서 훔치셨어요? 금은방에서. 왜요? 어, 아니, 아닙니다. 그...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의도해하고 제가 상상했던 건 이렇게 질문하면 애들이 막 당황스러워하고 어 그걸 어떻게 대답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애가 둘입니다. 도변이 있어요. 와 깜짝.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이걸 부채질해야지. 어 부채질하시고. 자 우리 베리굿 하면 많은 분들이 또 댄스 요즘에 이번에 신곡 안무도 너무 잘하고 해가지고 네. 댄스도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주고 있어서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베리굿이 지금 4명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가 몇 년생이죠? 96년생입니다. 96년생이 가장 나이가 많다. 네. 누구죠? 조현. 조현이 그럼 여기서 가장 언니. 네. 막내는요? 고은. 98년생. 태영이랑 그렇습니다. 96년생들, 98년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보신 랜덤 댄스인데 제가 지금부터 특정 연령층들만 알 법한 그리고 특정 연도의 히트곡들을 걸그룹 댄스 위주로 틀어드릴 거예요. 아니면 여성 가수 선배님들의 노래로 가장 많이 조금이라도 소화한 멤버에게 저희가 문화상품권을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또 저희를 망가뜨리지. 아니 모르면은 뭐 도전. 저희가 약간 이 트렌드에 약해요. 맞아요. 트렌드에 약하다.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네. 저희는 베리굿밖에 모르죠. 자 과연 알겠습니다. 자 일어나 주시고 시장에 의자 세팅해 주시고요. 우선 셋 다 일어나서 동시에 음악을 틀어 드릴 텐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할 수 있다 손 들고 나와서 커버 댄스를 하시는 분께 이거 약간 컬링. 의자를 의자 빼지 말게요. 사이드에 그냥 붙여놓을게요. 할 줄 아는 사람만 나와서 추기. 오케이 오케이. 자, 양옆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한 명 이쪽으로. 한 명은 이쪽으로. 오케이. 2번 각도로 가자고요. 2번 각도가 이 각도인데 이 각도 갈까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 각도로 가요. 이거는 여러분들 비율이 되게 좋게 나오는 카메라고요.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5호를 틀었다. 조현이가 한번 나와서 해볼게요. 5호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에 맞게 춤을. 잠시만요. 본인 노래인데 못 추나요? 아, 지금 추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네. 좋습니다. 아,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는 거. 지금 쳐주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인정, 채팅창에서 인정을 받으면은 합격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게임을 보시는 동안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다들 멜론에서 네이버에서 한 번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정 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만 나와서 춤을 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율이가 잘할 것 같아요. 네. 맞아 맞아. 소율 친구가 제일 아이돌 노래 제일 잘 알고 마이크는 소율이 나가면 되겠다. 유리가 이기면 되겠다. 자, 제 거 마이크 키고요. 자, 가도록 할게요. 아시는 분들은 나와주세요. 자, 조현 나왔고요. 지금 세영만 세영도? 오케이.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인정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과연. 오케이. 채팅창 인정도 나오고요. 일단 보자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인정이고 다음 곡 넘어갈게요. 네? 자 세영만 일어났어요. SS 너를 사랑해. 오케이. 잠시만요. 조현 씨,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무작정 나오시면 안 됩니다. 조현 씨 경고 하나 드릴게요. 조현 씨 빼고 나머지 분들 합격. 조현 씨 이거 전국 노래자랑이 아니거든요. 오케이 알겠어요.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자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아 좋아요. 다음 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과연 자 아시는 분들 있을까요? 하이라이트로 넘겨드릴게요. 엄정화입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경고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지금 회식이 아니란 말이야. 모르면 나오지 마. 노래가 신나는 건 알겠는데 나와서 알겠습니다. 자 다음 아 유쾌하다 유쾌해.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누가 가장 여러분들 잘 커버했는지는 채팅창에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요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따랑 자 여러분들이 평가해주세요. 원더걸스 템이고요. 고운 인정 올라옵니다. 고운만 인정 올라오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모모레드 뿜뿜이에요. 자 서율 인정 올라왔고요. 자 몇 곡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베리굿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율 인정 많이 올라오고요. 조금만 뒤로 넘겨드릴게요. 3, 2, 1 자 다음으로 넘겨볼게요. 서율 인정. 잘한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시청자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멤버가 가장 재밌었다. 선배님들, 동료들의 노래를 잘 커버했는지 채팅창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끝이에요? 우선 조현 씨 축하드립니다. 탈락입니다. 네. 와우! 자, 그리고요. 채팅창에 서율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영화 한 편 볼 수 있는 문화상품과 서율 씨에게 선물로 드릴게요. 와우! 와우. 나도 사실 되게 열심히 했는데 땀이 너무 나. 진짜 나 잘했는데 땀이 나게 했는데 자, 실장님 이게 서큘레이터 좀 고운도, 틀어서 고운도 올라오나요? 고운까지? 강세바리두 조현이도 강세바리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준비한 고운도 쳐 세영이 광탈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줬으니까 멤버별로 예, 추가로 근데 하나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기서 인정받는 게 목적이에요. 아 우리 시청자들에게 인정받는 게 목적이다. 인정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 고은씨 네? 저번에 그 베리굿으로 나왔을 때 그 보컬팀으로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베리굿 하트였나요? 하트 진짜 너무 심해요. 저 혼자 잘 되셨다고. 아니 내가 뭘 잘 돼. 오빠 많이 힘들어. 오빠 진짜 많이 힘들어? 그러면 혹시 궁금한데 최군에 대해서 좀 아는 거 있나요? 뭐 최군이 뭐 했다 뭐 콘텐츠나 뭐 그거 봤어요. 뭐 봤어요? 그
가로수길에서 속옷 사이즈. 아, 제가 이제 국내 최초 언더웨어 유튜버로서 또 활동하고 있어서. 남자 속옷이요? 네. 아니요, 아니요, 남자 속옷도 우리가 케빈 클라인 또 우리 원더브라 예, 제가 또 함께 하고 있죠. 네네네. 그리고 최근에 유아인 씨도 만나고, 예, 좋았어요. 예, 그 유아인 씨 너무 잘생겼어요. 놀라운 사실은 아인이 형입니다. 저보다 형이에요. 와, 안 놀라워요. 그럴 수 아, 있죠. 진짜로? 네. 조연 양 왜요? 왜? 왜요? 조연은 빼자 해서요. 어, 누가요? 누가? 아, 채팅창에서! 누가! 유리 멘탈인데, 유리 멘탈. 아, 또...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 잘했어. 잘했어. 아니, 채채바 해야지. 채팅으로 보고. 누구야? 천애. 누구야? 천애. 천애. 그런 얘기 하지 마. 천애라니. 어떤 놈이야? 하지 마. 하지 마, 뭘 천애. 오케이. 아, 멘탈이 약해요? 아까 멘탈 센 줄 알았는데 자주 울어요? 약해요. 조연 언니가 멤버 중에 가장 눈물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연기를 잘해요. 감수성이 풍부해가지고. 그래, 조연 씨 뭐 드라마도 하지 않았었나? 어, 내가 무슨 작품에서 본 것 같은데? 진짜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아, 아니고 SNL이구나, 드라마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그것도, 그것도 예. 맞아요, 맞아요. 한 편의 연기니까. 네, 여러분. 조연 씨 그러면은 네, 제가 다음부터는 제가 미션 개인 미션 하나 드릴까요? 네. 30초 안에 눈물 흘리면. 어, 잘해요. 제가 영화 두 개 볼 수 있는 네,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부럽다. 30초. 가능? 아, 최군 차네. 어, 그러면 준비 10초. 최군 나가. 아, 죄송합니다. 아, 저 차네. 아유, 됐지. 40초 드릴게요. 조현 씨 앞으로 오시고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안 되니까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40초 안에 만약에 눈물 흘리시면 감성 연기 제대로 한 걸로 알고 저희가. 근데 이렇게 웃었는데. 네, 일단 어, 할 수 있어. 아, 조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우리 오케이. 40초. 자, 나머지 멤버들은 도와주셔도 되고 방해하셔도 되고. 좋습니다. 40초. 자, 44. 아직입니다. 2, 1, 시작. 어려워. 40초는 어려워. 연기자들도 40초는 힘들어. 무슨 생각? 안에 눈 이렇게 가리고 눈 이렇게 뜨는 거 아니야? 자, 20초 남았습니다. 아, 안 될 것 같아 오늘은. 아니 할 수 있어 언니. 19초. 아까 얼마나 힘들었지. 다시 시작하면 안 돼요? 다시요? 안 돼 안 돼. 대사를 계속 하고 있을게요 제가. 중얼중얼중얼. 우리가 미안해. 알겠습니다. 미안하지 마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조연이가 제일 나이가 많아? 감성사고 아니에요. 어? 아니 괜찮아요. 조연이가 제일 나이가 많구나. 네. 어, 언니로서 약간 좀 요즘에 젊은 꼰대들이 많다던데. 꼰대는 아니에요. 꼰대는 아니에요? 꼰대요. 조연이 혼자 갈비 CF 찍고 있는 왜 그래요? 누가? 내 갈비 아니 얼굴 슬픈데 옆에서 웃기잖아. 갈비가 미안해요. 갈비라도 좀 사다 주고 있니? 안 될 것 같아요. 귀엽다. 실패입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고생이 많아. 귀여워요. 고생이 많아.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아니야, 아니야. 아, 조연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빨리 가요.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 잘했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처음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댄스를 봤기 때문에 제가 또 우리 베리굿 하면 또 하트하트로 작년에 함께 했기 때문에 노래를 갈 텐데 우리 고은 양이 네. 노래를 한번 가볼 될 것 같은데 개인 미션인데요. 어, 그냥 네. 노래하면 좀 재미없어서 네. 저희가 약간의 장치를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네. 마카롱 저주파 치료기를 네. 준비를 했고요. 미션은요. 아픈 거 아니에요. 그 그냥 의료기기인데 저주파 치료기를 착용한 상태로 일절을 무리 없이 소화하면은 저희가 선물을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예요? 아, 어떤 거냐면요. 그 진짜 그냥 그 우리가 그 운동 끝나고 근육 뭉치면은 근육 풀어 주는 거예요. 아~ 어, 이거 뭐 이상한 데 쓰이는 거 아니고 그 진짜 진짜야. 어, 그냥 팔 정도. 한쪽. 어, 팔 정도. 아플 것 어, 같은데. 어. 아유, 아프게 하면 안 하죠. 해봐. 근데 진짜 마카롱 같이 생겼어.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어,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하는 거라서. 반대편 형상이 좋으네요. 그럼 그럼 그럼. 여러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어, 지난번에 그 다른 걸그룹 나왔을 때 또 요구했어서 좀 큰 웃음을 예, 줬던 잠깐만요, 건데. 잠깐만요. 네, 아직 안 할 거예요. 아, 잠깐만요. 어,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그 전에 우리 고은양 노래 선곡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 모드고요. 가장 본인이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노래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하지? 네. 끝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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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의. 키는 그대로 가나요? 아니, 좀 올려주셔야 돼요. 몇 키 정도? 한 2키, 3키? 2키, 3키요? 3키 올려주세요. 보통 자기 키가 있지 않나요? 3키. 3키? 네, 3키. 알겠습니다. 3키 자, 끝사랑. 와. 이거 아픈 거예요? 아니, 아프면 안 하죠, 오빠가. 따가운 거예요? 아니, 아니. 그냥 마사지. 이거 근데 댓글에서 시원하대.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 3키. 좀 마사지 받는 거 좋아해요? 아, 절대 안 좋아해요. 아, 그러면은 제가 1단계로 할게요. 네. 아, 보통 10단계까지 있는데. 제가 일단 고은 새끼래요. 고은 새끼. 고은 새끼 누구야? 알겠어요. 아, 이 새끼. 아, 새끼 갈게요. 새끼. 누구야? 자, 김범수. 자. 오케이. 자, 우선 실장 이거 되는지 확인했죠? 네. 네. 하나 하나만 해 보면 안 돼요, 그냥? 아, 그러면 좀 재미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에휴. 마이크 떨어뜨리면 어떡해? 거세한다. 아, 내가 잡아 줄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 갈게요. Oh my god. 끝사랑 Please. 출발합니다. Yes. 아아 스피대지 고은 씨, 지금 이거에 쫄아가지고, 지금 안 했는데도 이거에 쫄아가지고, 죄송해요. 진짜 너무 무서워서, 네. 너무 무서워서. 네. 그러면은 진짜 이거 빼드니까 빼고 그냥 점수로 갈까요? 네. 이거 좀 무섭구나 많이. 네. 아니면 그러면 미리 한번 맛만 보여드릴게요. 자 마이크 주시고, 자 3, 2, 1. 자 이제 가잖아요 블루투스인데, 자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블루투스 간다. 아직 안. 아니 그 정도, 이 정도. 뭐가 되는 건데? 근데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뭔가 하나도 안 듣는데? 그 아무 느낌 지금 이 1단계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 1단계로? 모르겠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네. 이걸로? 몸이 약한가 봐 그러시는데요? 아니 아니 오케이 오케이 약해. 실장님 떼주세요. 떼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또 우리 메인 보컬인데 아 너무 또 그러면은 또 예, 예. 이거 떼시고 그냥 노래방 점수 30점만 넘기시면 저희가 영화 볼 수 있게 예, 아, 네.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노래방 저희 노래방에 아 별명이 있어요. 네. 이승철입니다. 굉장히 귀가 높아요. 웬만한 가수분들 이후 저희 방송에 인순이 선생님, 뭐 장혜진 선생님 뭐 이런 분들 나왔다 가셨거든요. 네. 정말 이 귀가 높아요. 30점이 어렵다. 그러면 저 곡 산 거 바꿔도 돼요? 그럼요 그럼요. 네네. 그럼 나가거든요. 와 조수미 씨의? 네. 그게 더 어렵죠. 아니 박정현 님이 네. 선배님 부르신 박정현 씨의 나가거든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 I Live. 좋아요. 나가거든. 0점은 좀 그랬다. 0점 안 나와요. 0점 안 나와요. 자 갈게요. 가자. 역시 여러분들 베리굿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우리 고은이의 점수를 확인하겠습니다. 3, 2, 1. 아, 34점. 아, 넘겼어요. 잠시만요. 너무 짠데요. 네. 아니, 너무 이게 대단한 아니, 겁니다. 제가 모니터링 했는데 너무 완벽했는데.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승철 씨라고요, 이분이. 자, 어쨌든 합격은 합격이니까 영화 볼 수 있게. 자, 약 만 원의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장난이죠, 이 기계가. 해보고 싶어요. 어떤 거 해보고 싶어요? 노래요. 노래요? 네, 30점 못 넘기면 어떡해? 30점 못 넘기면은 언니도 오. 보컬 네. 이에요. 그리고 1절 모드였잖아요. 네. 보통 34점이면 곱하기 2를 해야죠. 아~ 네. 그럼 최소 68점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서유리 어떤 거 해볼까요? 저는 그러면 네, 어떤? 저희 명륜 진사갈비 신청합니다. 아니, 명륜 진사가 아니라 명량 진사갈비. 저 그 박효신님의 굿바이. 박효신님의 굿바이 완전 그 친구? 어, 근데 저 지금 잠깐만 제 돈이 없어졌어요. 왜 그랬어요? 그거 내가 훔쳤어. 내가 돈이 없어. 내가 돈이 없어. 근데 몇 개인지 몰라. 오케이. 도벽. 아니 근데 이거 완전 신곡이잖아. 박효신님의 굿바이 1kg 가나요? 네 일단. 아, 알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도벽 세형. 저가는 오후를 바라보다 스쳐 지나가 버린 그때 생각이 나 기억 모퉁이에 적혀있던 네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제 멈춰버린 화면 속에서 내게 여름처럼 묻고 있는 너 어쩌면
어떻게 내가 조작을 하니 기계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대참사. 근데 불렀는데 어떻게 빵점이 나와요? 글쎄요, 이 기계가 참 그래요. 어이구 고맙습니다. 오늘 모님 천개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대참사. 예. 아이 미안합니다. 이거는 가수가 와서 불러도. 죄송해요. 제가 노래 예. 너무 안 불러. 원곡자가 와도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잘했어. 예, 그럼요. 잘했어. 진짜 잘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베리굿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스트리밍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가 나왔기 때문에 스트리밍 부탁드리고요. 게임을 저희가 되게 지금 릴레이로 쭉쭉쭉 가고 있는데 괜찮아요, 체력들이? 네, 좋아요. 괜찮아요? 네. 체력이 굉장히 좋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단체 게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게임은 이른바 한마음 사행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행시요? 사행시죠. 어렵겠다. 한마음 사행시는 평소에 베리굿이 얼마나 팀워크가 좋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특정 제시어를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하겠습니다. 네 글자를. 마피아 게임하는 것 같아. 네. 네. 자, 순서는요. 순서 먼저 잡아드릴게요. 네. 세영, 조연, 서율, 고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까지 사행시가 진행됐을 때 말이 되면 시청자들이 인정을 올려주겠죠. 인정이 많이 올라오면 인정? 맞는 걸로 하고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네. 자, 제가 연습 한번 가볼게요. 제시어는요. 이구동성. 자, 이. 네? 이. 사행시를 하셔야 돼요. 세영 씨? 네? 사행시를 하셔야 된다고요. 왜 지금 이. 거리가 있어. 빨리 생각해, 빨리. 세영 씨. 빨리. 이구동성. 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구. 넉. 아, 죄송해요. 구. 꾸꾸꾸꾸꾸꾸꾸꾸. 아, 저요. 동. 아, 우선 탈락, 탈락, 탈락. 자, 어떤 건지 아셨죠? 네. 네. 어렵네. 어렵죠? 네,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맞췄을 때는 엄청난 혜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님들 잘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최대한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제시어를 전달하고 나서. 네 글자입니다. 아프리카. 시작해요? 아. 네, 서로 회의하시면 안 되고요. 세영 준비됐으면 아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아! 아, 진짜 니네 뭐하냐? 아, 진짜 니네 뭐하냐? 푸! 프리하게 해, 프리하게. 프리하게 해, 프리하게. 리!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자, 카! 흑태. 인정! 인정! 와, 인정! 오케이, 오케이, 하나씩 받으시고요. 좋습니다. 자, 어서, 하나씩. 네. 자, 그 다음, 바로 갈게요. 오,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팀워크 너무 좋은데? 약간 좀 화난 언니들 같았어요, 선배님들. 와. 아, 진짜. 너무 쉬웠나? 오케이, 오케이. 세영이 스타트 좋은데? 자, 이번에는 순서 바꿉니다. 5분에서 출발해서 세영으로 끝날게요. 아, 네. 가겠습니다. 해보자. 아, 좀 어려운 걸로 가야 되는데. 네 글자로 가겠습니다. 네 글자. 아까도 네 글자. 아, 그쵸. 네 글자죠. 네, 네 글자. 자, 네 글자. 아, 뭘까? 조금 제 쉬운 걸로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떨린다. 양화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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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됐으면 고음부터 양! 쓰리. 양지 바르니 하. 뭐라고? 내가 너 연기 아니야?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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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가 어땠어? 양아치니 이러는데? 양아치니? 다시 양아치니? 화! 화 좀 내지 마! 그렇지! 뭐 양지 대박이다 너! 양지 쳐놓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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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 말은? 너 양아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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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없어. 화 좀 내지 마! 야 의미 없어. 네! 대박이다 너! 아니 좀 제시어 좀. 그렇지 제시어 바꿀게요. 자! 세영 양과 조연 양 자리 바꿔주시고요. 네. 서율, 고은 자리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조연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조연부터 출발해서 서율까지 갈게요. 와, 안 되는데. 가겠습니다. 재밌는데. 오, 진사 갈비 갈게요. 진사 갈비. 조연 준비됐으면 진부터 출발합니다. 화내, 진사 화내. 갈비. 화내, 화내. 진, 아니야. 출발. 아니야, 화 안 내자, 반대. 진. 진짜 나는 사랑스럽지? 갈비뼈도? 비! 비글 넘치지!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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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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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아직 근데 아니에요 여기지 카메라 피부에 넘칠 수도 있는 거 인정이에요 인정 아니 아니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다음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시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시어 노인정 제시어 하나만 여러분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쉬운 거 주세요 쉬운 거 네 글자 최군 팁이 어려울 것 같은데 최군 팁이 드릴게요 이번에는 서율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최군 팁이 네, 조금 나올 수도 있겠다 자 최 최고의 팁이 군 군것질도 할 수 있는 팁 TV로 봐라 비 비호감이라서 미안해 아니야 아니 그냥 아니 TV로 봐 그래요? 조연아 네가 봐도 이상하지? 어? 한 번 더 드릴게 아니야 노인정 한 번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네 글자 제시어 세영이 기분 나쁜 일이니? 아니요 장난친가요 조연부터 출발할게요 네. 자 이번 앨범에 그 앨범 명이 어떻게 되죠? 판타스틱 어려운데 판타스틱은 좀 어려워요 네 글자 판타스틱 어벤져스도 좀 어렵죠 저희 눈 좀 맞았어요 안 돼요 서로 그러시면 안 돼요 누가 팬이에요? 아니 안 해요 판타스틱 안 해요 아, 안 해요? 자 가로수길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길 자 조연부터 가! 가위바위보 어? 어? 왜 저래? 다시 할게요 아니야 가위바위보 넘겼어 아 괜찮아 로를 오로 바꿀 수 있지 네네 오늘 니네 다 남아 가위바위보 오늘 니네 다 남아 수 술을 써야겠네 수염을 좀 자랐어 대체 술을 좀 써야겠네 여러분들 너무 어려웠나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기회 드리고 이번에 맞추면 문화상품권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유리에서부터 출발이고 정말 쉬운 거 가겠습니다. 가나다라 마지막 가겠습니다. 가나다라. 오케이. 가나다라. 가나다라. 눈 마주치면 안 돼요. 자, 서율 가. 상큼하게. 가. 슬프게. 가. 가엽지 않나요, 저희? 가엽지 않나요, 저희? 나. 나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나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다! 다 나가지 마요. 다 나가지 마요. 라! 라면 먹고 갈래? 아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데? 와. 아니 근데 다 나가지 말고 나가지 말면 내가 라면 줄게 나가지 마 오케이 마지막 인정하겠습니다 라면 먹고 갈래 해서 인정 문화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걸그룹도 활동하시면서 많은 또 문화생활 하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최고 아저씨가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네, 오케이 자 제가 돈 버는 거 처음이에요 아 이거 뭐 돈이라기보다는 네, 여러분들 또 영화도 많이 보시고 개인기도 하나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어떤 지금 게 제일 재밌었어요? 오늘 한 거 중에 지금 막 한 거 중에? 네. 첫 번째 거. 이거 처음에 카테 웃겼던 거 같아. 그게 뭐였지? 우리 처음 뭐였지? 카테 아프리카. 뭐 아이씨 말한 다음에 프리하게 우리 리딴식으로 할 거야? 카테. 좋습니다. 자 상품을 준 거니까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너무 게임만 하고 너무 좀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아까 여러분들이 진짜 최군천에 했는데 제가 진짜 5분 동안만 자리를 좀 비워서 말 그대로 베리굿 TV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굿이 여러분들 뭐 마이리틀 텔레비전도 보셨을 것 같고 네. 뭐 이렇게 TV 보시면 많이 또 인스타 라이브도 하시잖아요. 네. 이번엔 좀 베리굿 TV라고 생각하시고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팬채팅으로 잠깐 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와, 약간 매너 채팅 뭐야. 모드로 매너 채팅 모드로 이렇게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잘하니까 이 소통의 어떤 장점이 있다면 네 분도 앞으로 좀 저 앞으로 가고 싶었어요. 네, 그렇지. 본인들이 우리 일일 BJ가 돼서 좀 얘기하는 시간 안녕. 할게요. 저는 5분 동안만 자리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도 마시시고 편하게 하세요. 네. 님들 안녕. 초딩이 왔어요. 님들 안녕하세요 끝 베리굿 안녕하세요 베리굿입니다 아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 저희 채구님이랑 하고 있는데 어땠어요? 님들 지금 하위가 뭐예요? 하위 하위 하위가 뭐예요? 하하이 하위 하이 위하 감사한 게 감사합니다. 어 하이 꿀잼이었대. 하이라고 한 거 꿀잼 숙면이었다는데 누가? 저희 오오 스트리밍 하고 계시나요? 하고 계실 거예요. 꼭 해주시길 바래요. 아프리카 인사법 베리베리 자한님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자한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안 됐네. 네. 우리 활동을 했잖아요. 네. 네. 활동이 이제 오늘로 끝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 아쉬운 점이 많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그쵸. 아프리카 네. 아니 아니야. 네. 이렇게 방송하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좋아. 너무 네. 재밌고 힐링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 네, 님들 어디 보고 있어요? 저 댓글 보고 있어요. 여기? 여기 카메라? 여기 네. 댓글. 아. 어, 나는 일단 별풍선 저기. 별풍선 한 개 선물들 감사합니다. 차, 차, 차. 님들 차, 벌써 끝낼 차, 시간 됐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나 말할 거 있는데 네. 나 아까 굿바이 불렀잖아요. 네. 되게 잘했어. 사실 태연 언니한테 하고 싶었던 그거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진짜요? 그래서 굿바이 근데 가사 어떤 내용이었더라요? 그냥 이제 굿바이 그 뭐지 그 제목으로 내가 네. 일부러 골랐어. 여러분 저희